안녕하셨습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이나 개념 등을 확 깨는 새로운 학설이나 사실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인류의 태동과 관련된 고고학일 수도 있고 사학일 수도 있겠고 과학이나 의학일 수도 있겠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머리숱이 줄어들고 여기저기 뼈마디가 쑤시거나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와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당혹스럽고 이러다가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태산인 중장년 동지 여러분을 위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슨 의학 지식이 있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썰을 풀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제 눈을 확 트이게 한, 그래서 저희 생활 방식을 바꿔나가게 만든 아주 고마운 책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좋은 얘기를 저 혼자 알고 지낸다면 그 죄책감을 제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이력과 명성을 지닌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인 저자는 지금껏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노화로 인한 질병이 사실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결론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겁나고 당혹스러웠던 그 노화로 인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번보다 더 몸에 좋은 이야기가 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채 1년도 되기 전인 한국에서 출판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라는 책이 오늘의 주제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건드리 박사는 세계의 돌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일까? 치매는 노화로 생기는 병일까?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해질 수는 없을까? 당연히 저자는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 아닐 뿐더러 치매는 노화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젊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의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써놓은 그 조금은 복잡다나한 의학적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고 책을 읽은 후 제가 더 공부한 것을 덧붙여 최대한 쉽고도 풍성한 내용으로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유전자의 99%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또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원생동물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순수한 인간의 유전자는 채 1%도 안 되는 거죠. 식물인 옥수수에도 3만 2천 개의 유전자가 있고, 하물며 물벼룩이라는 곤충조차도 유전자가 3만 1천 개나 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는 겨우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럼 유전자가 이렇게 적은 인간이 고등생물의 맨 끝단에 위치한 복잡한 생물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박테리아, 다른 말로 하자면 세균이죠.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99%는 박테리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것도 박테리아인 것이고 우리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박테리아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랑 어떻게 틀려? 바이러스랑은 틀려.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랑 틀리는 너는 다시 검색해봐. 또 많이들 나와있더라. 궁금해한가 봐.
여러 질병이나 노화 현상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저자의 분석 결과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사실 우리의 운명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유전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겨우 1% 미만으로, 겨우 1%조차도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박테리아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에 자연스레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박테리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주로 서식하는 곳이 소화기관입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고 배변 활동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가진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장이죠. 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면역 물질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고 비타민을 생성하고 콜레스테롤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 속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과 무해균, 그리고 유해균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그저 그런 놈이 같이 뒤섞여 살고 있는 거죠. 유익균과 유해균, 그러니까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은 8대 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유해균이 아예 없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상적인 비율을 유지하려는 좋은 균과 이 비율을 깨려는 나쁜 균과의 치열한 전쟁이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들 드시죠?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 그 자체인 거예요. 캡슐을 드실 때마다 우리들은 장 속으로 나쁜 균을 물리칠 지원병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 뭐 호르몬,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 곳곳에 보내주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 속에 좋은 균이 음식을 먹고 소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 지원병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군수 물자를 끊임없이 보내줘서 싸우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균은 또 나쁜 균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설탕이나 지방, 패스트푸드 같은 나쁜 음식을 불러들여서 우리를 살찌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쉽게 피곤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병들게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어느 편과 동맹을 맺고 함께 힘을 합쳐 싸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정의의 편에서 함께 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균이 번식하기에 필요한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과 누가 정의의 편인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의 동맹인 좋은 균들을 돕는 1등급 군수 물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돕는 음식 첫 번째, 보이차.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보이차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파괴를 막아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능과 함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몇년전 인기 많았던 효린의 민박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효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차로 유명해졌죠. 장내 유익균을 돕는 음식 두 번째, 아마씨. 아마씨의 효능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메가3도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고 결장이나 직장암의 위험도 감소시켜줍니다. 또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씨는 가루를 내서 먹는 방법을 가장 많이 추천됩니다. 그래야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씨 차도 만들어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검색하셔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장내 유익균을 돕는 음식 세 번째, 십자화 채소. 십자화 채소는 꽃잎 4개가 십자 모양을 하고 있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한 종류의 채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채소군이라고 말해집니다. 대표적인 십자화 채소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무, 케일, 정경채, 콜리플라워 등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채소가 한 부모에서 태어난 육남매 십자와 채소라고 말해집니다. 이 중에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로 불리면서 아주 탁월한 암세포 제거 능력을 보여주죠. 장내 유익근을 돕는 음식 네 번째, 커피와 다크초콜릿. 이 둘 모두에게는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마실 때는 설탕과 프림을 빼고 블랙커피로 드셔야 하고, 초콜릿은 카카오 함유량이 최소 75%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사서 하루에 한두 조각 드시면 좋습니다. 밀크 초콜릿 이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내 유익균을 돕는 음식 다섯 번째, 견과류. 호두를 필두로 해서 마카다미아, 헤이즐넛, 피스타치오가 꼽힙니다. 견과류는 매일 한 줌 정도 드시면 되는데 같은 견과류라고 해서 땅콩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이고 또는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사용했다거나 노화로 자연스럽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건드리 박사에 의하면 관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포함한 대부분의 질병은 염증을 유발하는 장 속의 나쁜 균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노화를 억제해서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장 속 좋은 균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적극 지원하는 생활 방식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